타이밍 러쉬를 당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버가 잡히면은, 리버가 잡히면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속 위험을 주고 있는, 겁을 좀 주고 있는 리버입니다. 네,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있는 병력 확실히 박정우 선수가 강민수 선수에 비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머신샵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우 선수도. 예. 야, 이거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서 나오시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리버로 시간 끌고 뭐 하기도 지금 좀 버거운 병력 규모고. 아직까지 바로 스텝 준비 안 되고 있어. 나오는 거 돌출 될 것만 잘라내고 있는 강민수 선수. 예, 탱크 잡아주고 리버로 이제 상대방의 벌처 줄여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병력을 쌓아놓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예, 박정우 선수는 어쨌든 상대방이 리버로 흔들고 확장할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팩토리 다수 늘려온 곳에서 벌처 그냥 리서치 하면서 지금 나왔거든요. 예. 자, 한 걸음씩 계속 물러서고 있는 강민수 선수. 하지만 쭉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씩. 예. 분명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민 선수 전술 실패는 지금 실패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또. 예, 전술을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강민 선수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박정우 선수는 확장 싸움으로 경기를 이끌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지금 여기서 가로지역이기 때문에 자리 잡고 전진하고 후속병력 보내면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강민 선수 최대한 지치면서 병력들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돌출된 부분만 때려놓고 있는 강민 선수. 예, 돌출된 탱크만 일단 잡아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미네랄 확장기지 근처까지 갔을 때 스피드업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 자리 넓히는 거죠. 예, 전투의 시작이 될 만한 것들 다 치워내고 강민 선수. 예. 자, 계속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강민. 자, 지렐러도 타고 있고 지렐러 타고 있고. 네. 터렛이 건설됐어. 근데 5.5. 예. 예, 터렛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전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한 소재는 아직까지 있어요. 자, 박정우 선수 입장이 되보시겠습니까? 박정우 선수도 강민 선수도 9시 모르고 있어요. 예. 9시 모르고 있고. 예, 그거는 지금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강민 선수 그러면서 지렐러과 리버가 내림. 아, 근데 지금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어서 이거 강민 선수가 뚫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지렐러 달라붙지 못하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을 쏘았습니다. 일단은 벌쳐. 힘들어. 강민 선수 한 방에 밀리면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나는 겁니다. 많이 살았어요. 드라군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탱크 이 정도 살았다면 이건 앞마당 그냥 밀리는 상황이죠. 박정우. 예. 판단. 예, 극초반 출발은 뭐 상대방의 체제와 좀 맞물리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상대가 뭘 하든 간에 관심 없다. 가로지역은 이렇게 타이밍 러쉬하면 밀어버릴 수 있다. 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고 있어요. 탱크를 줄여주지 못하면 뒷선에 있는 탱크를 줄여주지 못하면 벌처 추월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앞마당은 그냥 내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는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꺾어주기였는데. 자, 오고 있어요. 예, 캐리어 두기. 앞마당을 그냥 내준다는 생각하고 드라군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캐리어가 있으면은. 자, 이제 캐리어 보여줍니다. 강민 선수. 예, 탱크를 그냥 위기인데요. 예. 그래도 강민 선수가 지금 위기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인터셉터가 차기 전까지는. 예, 앞마당이 탱크 포격에 프로브 다 죽고 밀려버린다면은. 예, 이거 여러모로 정말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강민 선수 앞마당 지어 그리고 셔틀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 지금. 일단은 무조건 막아줘야 되는 강민 선수. 예, 탱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앞마당에 뭐 넥서스는 못 살린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캐리어 두 기가 나온 상태에서 1위 병력만 잡아내면 서브 확장 기지가 있어서 그렇죠. 네, 다시 병력을 모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박정우 선수는 벌처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안으로 푹 들어가서 프로브 좀 속간에 주고 그리고 게이트웨이 지역에 마인 매서라고 이런 플레이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정우 선수도 어쨌든 캐리어를 봤는데 이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또 잡힙니다. 혹시 계속 벌처를 들리면서 많이 얼른이고 있죠. 벌처가 올라옵니까? 벌처도 큰 활약을 지금 만약에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박정우 선수의 병력 충원 속도를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아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멀지 않게 줬고 박정우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웃돌하고 지금 아머리를 완성시킨 모습이 보입니다. 탱크가 다 잡힌 상태에서 만약에 아머리가 지금 완성됐다고 해서 골리앗만 와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벌처가 아까 진작에 데미지를 그렇죠. 앞마당 넥서스도 못 깼습니다. 프로그 다 대피했어도 잡히기가 대피했어요. 되게 위험한 시기인데 이제는 캐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상군이 모일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강민 선수가 벌었다고 봅니다. 되게 위험했거든요. 예. 되게 위험했는데 박정우 선수가 캐리어를 보고 좀 당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마인 대박 이런 것들 유도한 강민 선수의 플레이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급한 건
선멀티 지역도 지금 무방비 아 그 방치해 두고 있고 앞마당 레퍼스도 깨지 못한 박정우 선수 쪽입니다. 예. 예. 섬에 대해서 아까 그 계량을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자, 캐리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박정우 선수는 캐리어와 함께 지상군이 더 쌓이기 전에 한 번 더 진출을 해서 상대방을 코너로 좀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오기 때문에 저 견제에 또 휘말리다 보면은 강민 선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골리앗 경기 밀어붙이는 네. 박정우 선수, 강민 선수 한번 다시 한번 들이닥칩니다. 예. 예. 박정우 선수가 예. 지금 좀 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일단 탱크를 유지하면서 캐리어 오는 걸 막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막을 생각, 예, 막을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예, 캐리어를 이런 식으로 막기 위해서 또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프로토스의 병력이 조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테랄의 병력의 탱크 숫자가 많지 않게 된다면은 프로토스의 조합된 병력이 승수 골리앗보다는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탱크가 별로 없어요. 여러모로 박정우 선수는 생각이 많고. 이걸 하기도 뭐하고 저걸 하기도 뭐한 상황이다. 예,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막자니 뭐 이승훈 회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진출하자니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예. 예, 지금 같이 싸우면요. 지금 당장 같이 싸우면 탱크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강민 선수의 병력들이 꽤 있는 상황이라 예, 뒤에 있는 병력 다 합류해서 캐리어하고 같이 싸우면은 강민 선수가 이기는 전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캐리어가 지금 현재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드라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상군은 또 계속 모일 수 있고 그렇죠. 사람 확산 기지는 또 미리미리 돌아갔고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러는 가운데 이제 강민 선수 상대방의 그 병력에 대항해서 병력 한 번 더 모아서 이 병력들을 좀 줄여주면서 스타팅 확장 기지 한 군데는 더 가져가면은 진짜 그렇죠. 예, 안정적인 그런 그 경기 운영이 될 텐데 일단은 그 박정우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이를 내려놓으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프로브가 넥서스를 짓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강민 선수도 한 번의 위기를 넘겼고요. 지금 네. 프로브 계속 공격하고 아니죠. 아니에요. 네, 강민 선수도 지금 뭐 다른 지역 상대 몰래 확장 지역 이 지역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박정우 선수 잘 나가야 됩니다. 자, 견제를 네, 견제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박정우 선수가 지금 다른 지역 지상 확장에 힘입어 강민 선수와 비슷한 힘을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넥서스 가만히 있고처럼 네,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 서플라이 디포리한테 일제히 일단 세포 달리고 있는 강민 선수 서플라이 디포를 깨고 두 번째 서플라이 디포 깨지선에 일단 빠져나갑니다. 한번 계속 네. 잡는 거예요. 박정우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5시 지역 몰래 멀티에 지금 강민 선수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으니까 왔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왔네요. 있네요. 네. 이걸 만약에 내버려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질럿이 정말 큰일을 해준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강민 선수를 향해 다시 한번 그냥 진격을 하나 박정우 선수 세 번 올리고 뒤로 전통적 교전을 펼칩니다. 강민 선수 캐리어가 지원 사격을 하면서 같이 그냥 예. 싸워버리는 강민 선수 드라곤이 살아남을 탱크를 3대 2대 이겼어요. 예. 이겼어요. 박정우 선수 대가 쫓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예, 뭐 이거는 이번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뒤쪽으로 병력을 몰린다는 얘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아니죠. 네. 예, 지금 있는 병력으로도 충분히 밀어서 상대방의 앞바닥까지 진격할 수 있으면 캐리어가 예. 이렇게 쌓였는데 박정우 선수가 이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 탱크를 지려주고 있고 자 이제는 박정우 선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면은 박정우 선수 급이 좀 떨어지게 돼요. 한 번에 타이밍 조시에 앞마당까지 뭐 병력이 다 잡힌 상태로 밀려버리나 했는데 앞마당에서 생산된 캐리어 두기와 그 다음에 지제 박정우 선수 진수로 강민선 공화인성 결정전 8강 첫 번째 경기에서 프로토스 선수를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이던 박정우 선수를 18분 17초 만에 꺾으면서 또 한 번의 완탁성 탑재되는 다음 곳으로 강민 선수입니다. 박정욱 선수는 이렇게 돼서 고 키네스 시즌2에서 예,